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338불. 오늘 미국 증시는 호황을 거두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반대로 암호화폐들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약간 비트코인이 상승해주면서 그동안의 극단적 공포에서 머물렀었던 심리 상태가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극단적 공포 단계로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국내 소식인데요. 하이콘의 개발사인 글로스퍼가 한국 전력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평가 시스템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 평가 시스템 저스티아를 도입,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벡트 CEO가 조지아 상원 의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벡트는 새로운 CEO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크 발란디나, 전 CPO, 이번에 CEO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에 페이팔과 구글 등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 한 가닥 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얼마 전에는 유로피언 중앙은행 총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IMF 총재 역시 각국의 정부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출연해 통화 주권을 우려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스스로의 통화 주권을 박탈당하고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리브라 잠재력이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IMF는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우선시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리브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2020년 출시 예정이었던 리브라는 앞으로도 많은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두드려 맞고 유럽에서 두드려 맞고 IMF도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3단 콤보가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리브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중국에 가시면 중국판 구글이 있고 중국판 트위터가 있으며 중국판 우버도 있습니다. 이 중국판 우버의 창업주가 비트코인이 약세를 겪게 되는 이유는 바로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런 사기꾼들은 암호화폐를 바로 현금화해서 시장을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댄 라리머 같은 경우 수십억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미국 국채를 샀다. 그는 암호화 경제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근데 좀 건방지게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요. 코인판에는 바보들이 너무 많다. 이들이 영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저 바보들의 돈을 편취해가는 사기꾼에 그치지 않는다. 굉장히 안 입고 온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니엑스가 연말에 7개의 암호화폐를 상폐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코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디지바이트가 들어가 있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때 트위터상에서 계속 폴로니엑스랑 트론 연관지어가지고 시비를 걸었더니 결국 상폐까지 당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낸스 덱스는 그들이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은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보다는 괜찮은 타겟 전략인 것 같기는 하다. 일부 비트코인 지지자가 싫어하는 몇몇의 거버넌스 가치를 지닌 이더리움보다 말이다라고 뭔가 좀 알쏭달쏭한 말도 함께 남깁니다. 자, 그리고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던 뮤어 빙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 채굴 폭탄, 갑자기 채굴량 수익이 확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더리움 소식.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더리움 전체 지갑 중에 90%가 투자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제 거예요. 좀 빨리 좀 복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블록체인 정보 업체인 인투더 블록이 마련을 해준 것이고요. 이더리움 전체 주소가 3,131만 개 중에 90%가 적자, 그리고 대부분의 지갑들은 이더리움을 211달러에서 530달러 사이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투자자분들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털렸었던 이더리움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업비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도난됐었던 이더리움을 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 사람들은 또 알아서 사겠죠. 더 싸게 팔 테니까 차익을 노리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해킹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중국 계열 암호화폐인 것 같습니다. 눌스라는 암호화폐가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프로젝트인데요.
아무튼 이 눌스의 개발팀 계정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2천만 개의 눌스 토큰이 털렸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해커들 기술 보면 대단하죠. 이러한 재능으로 차라리 개발을 하게 되면 더욱더 큰 돈을 보람차게 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쁜 짓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류인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지수를 나타내는 것 중에 블룸버그 갤럭시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주요 알트코인들로 같이 구성이 된 그런 암호화폐 지수라는 것인데요. 12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번에 매수 신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이 살 타이밍이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3대 종목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단일 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지수를 구성하고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의 영향력이 이 지수 안에서는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진정한 매수 타이밍일까요? 자, 그다음은 짧은 쉬어가는 재밌는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4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관련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들 다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한번 하늘을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드론을 한번 선물로 줘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단하죠? 이 드론만 있으면 하늘을 날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게 될것 같습니다. 힘이 엄청나게 세네요, 드론이. 나중에 저는 저 드론 있으면 말벌집을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드론과 말벌의 맞다이. 그러면 더욱더 안전하게 이 말벌집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무튼. 자, 아무튼 이어서 비트파이낙스 롱 포지션 비율이 90%를 상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91.54%. 그런데 지금 현재 롱 포지션 비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2.09%입니다. 더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뭘 보고 롱을 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7,800불에서 8,000불 때까지 비트코인이 일단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데들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롱 포지션 위에 이번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한 그런 지수가 있었으니 바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입니다. 방금, 이제 오늘이죠, 몇 시간 전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한 그런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만 계속해서 이 해시율 파워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채굴 해시 파워만큼이나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해 줄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회복하자 설레발이 다시 한번 활기를 치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 2만 달러 전망.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진짜. 자, 아무튼 조셉 영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8,000달러 저항선을 넘을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서 있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6,0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피했다는 점이다 라고 진단을 했는데, 아직 좀 섣부를 수 있는 위험한 진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뉴스 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이 해시레이트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지표인 해시 리본에 따르면은 채굴자들의 커피출레이션, 희망을 버리고 GG를 치는 것이 끝났다며, 비트코인이 다음 불마켓 단계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 앞서 나가고 있죠, 혼자. 아, 혼자는 아니구나. 같이 앞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 벨벳. 내년 3월까지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자, 3개월 만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지금 2만 불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까지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언제나 그렇듯이 방심은 금물, 아직까지 추세 전환도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맥스에서 최근에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 사람, 고래로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요. 계속해서 이 9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쫙 샀다가 900만 달러어치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9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가 900만 달러짜리를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준 이 변태스러운 녀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시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지불하게 된 수수료만 무려 30만 달러에 달합니다. 3억이 훨씬 넘는 돈을 그냥 수수료로 퍼주는 거죠. 도대체 이런 짓을 왜한 것일까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가지고 놀려고 한 것인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터 사용자 중에 이 러셀 와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짤을 올렸는데요. 이제 자기 치과에 갔더니 치과 선생님이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받아주더라.
아마 이 치과 의사분께서 비트코인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언젠가 이 치과 의사님도 비트코인 열심히 모아가지고 치과 의사 때려치고 그냥 은퇴할 수 있는 그날 올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하고 내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광고 시청해 주시면은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냥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을 재생을 시켜주시고, 선물을 아직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선물을 쇼핑을 하신다든지, 줄 사람이 없으신 분들은 이 본인에게 선물을 할거 한번 골라보세요.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도 꼭 필요한 법이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